벌써 뭐 약간 이거 아닌가 생각 안 나요? 2단계 쫄깃쫄깃. 그러면은 쫄깃쫄깃. 아직 잠시 보려. 자, 이제. 근데 오빈 베이글? 베이글? 아하. 아. 미국의 베이글도 좋아한다고 옛날에 했어. 베이비 페이스의 글래머러스. 아니 아니에요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접근이었고요. 그럼 네? 베이글. 잘 아끼나 베이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선물 죄송. 아닙니다도 아니고. 정답입니다. 진짜? 야, 왜 알았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베이글 떠올렸어요? 미국에 뭐 아프리카에서도 베이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맞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 영화 같은데 뭐 참 그렇게 많이 나오죠. 맞아요. 예, 베이글 입에 물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뭐 신문 보는 그런 모습. 맞아요. 뭐. 미국의 대표 샌드위치는 바로 베이글 샌드위치. 사실 그 우리한테는 샌드위치보다는 베이글 자체가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들리는데 베이글 샌드위치가 미국의 대표 샌드위치라고. 그렇죠. 인기가 거죠? 정말 많고 미국 사람들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고 사는 빵들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베이글 샌드위치가 유행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다른 부재료들의 영향도 되게 커요. 연어를 넣어서 먹는 게 있어요. 염장연어. 이게 베이글 앤 녹스라고 해서 뉴욕식 베이글 샌드위치 하면은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먹는데 그 크림치즈에다 딜이라고 하는 허브를 같이 넣어갖고 양념을 좀 해서 두껍게 발라요. 하고 연어를 이렇게 쌓도록 해갖고 와. 딱 샌드를 한 다음에 반을 딱 자르면 옆에 단면이 빵, 크림치즈, 딜 박혀있는 거에 연어, 또 빵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의 조화가 정말 완전히 미국식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베이글 샌드위치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리지 않아요, 연어는? 전혀 안 비려요. 그쵸? 연어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염장을 하거나 훈제를 해놓으면은 그 특유의 향이랑 기름 맛이 확 살아나죠.